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오늘 썰톡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치스타님, 스파이더스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양시장에 빨간불이 나왔을 때 기분 좋게 또 출연을 해주셨네요. 마침 타이밍 좋게 우리 스파이더스타님부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잘 마감을 했고 수익으로 좀 마감을 좀 했고요. 좀 많이 지금 뭐 국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뭐 좀 수익률 좋게 끝났는데 약간 좀 항생 부분이 약간 좀 예측하고는 다르게 좀 약간 좀 밀리면서 약간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가 뭐 수익으로 마감을 해서 뭐 좋게 오늘 마감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우리 스파이더스타께서 혼자서 좋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정보 가득 제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치스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한 말씀 해주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반등의 힘이 나올 때마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계속 조금 더 상방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코스닥은 궁금하고요.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가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조금 약간 이제 수렴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조금 선별적으로만 올라가고 또 선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뭐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도 뭐 아주 저희는 방송 뭐 한 40분 플랫폼 방송 같은 경우 한 40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됐는데 5주 연속 뭐 한 번도 손실 안 나고 계속 수익만 내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간단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쉬운 장을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로 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수익률도 굉장히 뭐 한 달 동안 뭐 지금 1,300만 원 이상 넘었기 때문에 기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가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일단 더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뭐 보는 방향대로 제한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만 나오고 있다는 모습. 이거는 결국에 외국인들이 국내 장에 아직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의 뷰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결국에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뭐 5주 연속 수익을 달성하고 이제 다음 주는 6주 연속 한 번도 뭐 빠짐없이 수익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보고 계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또 더 좋게 바뀌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머리 오늘 방송 나왔는데도 머리 스타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이 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별투방에 또 글 많이 올라올 것 같네요. 잘 어울리시고요. 아, 6주 연속 수익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리치스타 개인 톡방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리치스타께서 지금 계속 6주 연속도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점점 달려가고 계시니까 우선은 또 하나 더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오늘 좀 전에 국민연금에서 조양호 회장을 대한항공 이사 연임으로 그렇죠. 반대를 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저희가 좀 지금 짚어보고 가야 될까요? 일단은 조양호 회장의 이제 사내이사 연임을 좀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이 파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뭐 일대 주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민심을 반영했다 이런 게 맞겠죠. 국민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양호 회장의 일가에 뭐 비리부터 해가지고 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다 봉합이 안 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굳이 뭐랄까 여기서 민심을 좀 버리고 찬성하는 거는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악영향 안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장의 부재라는 것 자체가 뭐 사내이사로 연임된다는 게 이제 부재라는 게 자체가 조금 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배력 약하나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거나 다른 사내 이사를 연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가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아직 이제 늦게 나온 거거든요. 오늘 이제 늦게 나온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나오고 이제 어떻게 사내 이사를 연임을 받는다 하면은 다른 사내 이사의 어떤 부분을 뭐 체킹해가지고 다른 분을 내세우는 건지 아니면 전문 경영을 투입하는 건지 어떤 부분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 보신다면은 대한항공의 주가는 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악재라고 보기에는 그다지 악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